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3. We are all connected. 69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3.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69쪽 첫째 줄입니다. Turn off the light. Turn off는 끄다 이런 말이죠. 전등을 끄세요. And save a tiger. 호랑이를 구하세요. 자, save는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You can protect tigers. Protect 하면은 보호하다 뜻입니다. 여러분은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Simply by ing 단지 뭐뭐함으로써 Simply by switching off the light. 단순히 전등을 끄므로써 여러분은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This, 즉 안무장 전체죠. 이것은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불완전 자동사 사운드의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쓰는 게 맞습니다. 설령 해석은 부사처럼 하더라도 주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strange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것, this는 안무장 전체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But 그러나 it is actually true, 이것은 실제로 진실입니다. An everyday action, 매일매일의 행동이죠. 어떤 행동? Help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to는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뭐가 뭐뭐하는 걸 돕다. Helps us save energy,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도록 돕는 그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Can also help save an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도 또한 also. 자, 여기서 endangered 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이라 뜻이고요. species는 종입니다.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죠. How does this work?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work는 작용하다. Let's take a look at.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take a look at 살펴보다. let's는 뭐뭐 합시다. let us를 줄여 쓴 말이죠. 자, a species in danger. 위험에 빠진 종입니다.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어가 붙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뜻입니다. 자, tigers, 호랑이들은, 자, 그 다음에 동격이죠. 자, 동사는 have long been입니다. 현재 완료 기회성용법이 동사가 되겠죠. 여기서 어려운 단어 feline이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feline 하면은 고양이과의 라는 뜻입니다. 자,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종의 하나인 호랑이들은 Have long been the kings of Asia's forest. 오랫동안 아시아 숲속의 왕이어왔다. 자, despite는 in spite of의 뜻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being은 becoming의 뜻이죠. 자, dominant 우세한 predator 포식자입니다. 자, habitat는 서식지죠. 여기서 대어도 마찬가지로 호랑이입니다.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 호랑이 서식지의 우세한 포식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they, 호랑이들은 move silently, 조용히 움직입니다. silently라는 부사가 동사 move 꾸며주죠. 그리고 remain unseen most of the time. 자, most of the time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지냅니다. remain이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unseen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죠. 자, imagine, 상상해보아라. 자, 동사 원형이 명령문으로 나온 거죠. How, 어떻게 Asian people, 고대인들이 must have felt, 느꼈음에 틀림없는지. must pp는 과거에 대한 강력한 추측,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죠. When they were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자, they were 생략되어 있습니다.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이죠. 자, 야생에서, in the wild. 야생에서 고대인들이 우연히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느낌을 가졌음에 틀림없는지 상상해 보아라. 자, 이는 가짜 주어, 가주어. 됐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It is no surprise that 대절리아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자, for centuries는 여러 세기 동안이죠. 자, 인간에 의하여 by humans.
인간에 의하여 호랑이가 여러 세기 동안 have been feared 두려움을 받아왔고 have been worshipped 숭배를 받아왔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have been 과거분사, 자, 현재 완료 수동태 계속용법이죠. 두려움을 받아왔고 have been worshipped 숭배를 받아왔다 이 말이죠. standing은 여기서 existing, 자,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standing as a symbol of power and courage. 자, 파워는 권력이고 courage는 용기죠. 권력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as는 뭐뭐로서, 권력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면서 호랑이가 여러 세기 동안 인간에 의하여 두려움을 받아왔고 또한 숭배를 받아왔다는 것, 그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The fact that, 대절이야라는 사실. 자, the fact와 대절 전체는 자, 동격입니다. 자, ancient rock painting. 자, 고대 암각화죠. 자, 고대 암각화가 picture, 특별히 포함한다. 자, 뭐를 포함하고 있다? images of tiger, 호랑이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암각화들이 특별히 호랑이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shows that, 자, 다음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How closely tigers have been related to human throughout history. 자, throughout이라는 거는 뭐뭐를 걸쳐서 이런 말이죠. 역사에 걸쳐서 얼마나 밀접하게 호랑이가 인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고대 암각화의 그림들이 호랑이의 이미지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closely, 얼마나 가까이 라는 뜻이죠. Have been related to라는 거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왔다, 관련이 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Have been pp 뭐뭐 해왔다, 뭐뭐 되어져 왔다, 연관이 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형법이죠.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do tigers symbolize? 호랑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Symbolize, represent, stand for, 상징하다는 뜻이죠. They symbolize power and courage. 호랑이는 권력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Power, 권력이죠. Courage는 용기입니다. At one time, 한때 tigers are found. 자, 호랑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는 수동태입니다. 근데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가 되죠. All across Asia, from Korea to Turkey. 자,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죠. 한국에서 터키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한때 호랑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world tiger population, 여기서 population은 개체수죠. 전세계 호랑이의 개체수가 has been shrinking rapidly, 자,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has been ing,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shrink는 감소하다, 줄어들다는 뜻입니다. rapidly, 빠르게 라는 뜻이죠. 자, illegal hunting, 불법적인 사냥입니다. legal이 합법적인인데 1이 들어갔으니까 illegal은 불법적인 거죠. 자, 불법적인 사냥과 habitat loss, 서식지 상실이 are the main reason behind this decrease. 이러한 감소 뒤에 있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자, this decrease, 이러한 감소라는 거는 호랑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죠.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is the tiger population decreasing? 호랑이의 개체수가 왜 감소 중인가? 자, it is decreasing. 호랑이의 개체수가 감소 중입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Illegal hunting and habitat loss. 불법 사냥과 서식지 상실 때문에 호랑이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e tiger population, 호랑이의 개체수죠.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시작 즈음에, 자, is은 가짜주어, 가주어, that은 진짜주어, 진주어입니다. It was estimated that, 대절리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wild tigers. Approximately는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Estimate, 추정하단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과거 수동태입니다. In recent years, however, 하지만 최근에는 three of the nine subspecies of tigers, 호랑이 9개 아종 중에 3개가 have become extinct, 멸종되었습니다.
익스팅 하면은 멸종된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become과 같이 쓰이면은 멸종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홉 개의 호랑이 아종 중에서 세 개가 없어졌다. 즉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subspecies, 아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종이 뭐냐? 생물 분류상의 한 단위입니다. 종 아래인 것을 우린 뜻하는데 종 아래를 아종이라고 불러요. 종으로 독립시킬 만큼 크지는 않지만 변종으로 하기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한 무리의 생물에 쓰입니다. 종과 아종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 종이 제일 작죠. species. 종이 제일 작고요. 그 위에 속이 있습니다. genus. 속 위에는 family, 과가 있고요. 과 위에는 order, 목이 있습니다. 그 목 위에는 class, 강이 있고요. 강 위에는 phylum,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는 kingdom, 개가 있죠. 개가 제일 커요. 동물계, 식물계, 그쵸? 개가 제일 크고 종이 제일 작은데 그 종보다 더 작은 개념을 우리는 subspecies, 아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in fact, 실제로는,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는 it is now estimated that, 대절이야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is은 가짜주어, 가주어, 대시 진짜주어, 진주어죠.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 living in the wild. 자, 야생에 살고 있는, living in the wild. 야생에 살고 있는 4,000마리 이하의 호랑이가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Some expert, 몇몇 전문가들은, 자, expert 전문가죠? Even predict that, 심지어 대절이야라고 예언합니다. Predict, 예언하다. 자, 타동사 predict의 목적으로서 대절이 나온 거죠. The last of the world wild tigers. 세계의 마지막 야생 호랑이들이 will disappear, 사라질 거라고. Within, 뭐뭐 이내에. 자, within next 10 years, 다음 10년 이내에. 자, 다음 10년 이내에 세계의 마지막 남은 야생 호랑이들이 사라질 거다 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예언합니다.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the tiger's habitat is shrinking? Shrink라는 거는 오그라들다, 감소하다 라는 뜻이죠. 너는 호랑이의 서식지가 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I think, 내 생각에는 it is shrinking, 호랑이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해. Because, 왜냐면은 humans are destroying the forest,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즉 호랑이의 서식지가 shrinking, 감소 중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 Our interconnected world. 자, 인터는 서로서로 이런 뜻이죠. 자, interconnected는 서로서로 연결된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서로서로 연결된 세계. 자, it would be very sad. 아주 슬플 텐데. 자, would는 그냥 과거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자, 이때 were도 가정법 과거죠. 실제는 야생 호랑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죠. 만약에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 슬플 텐데, 매우 슬플 텐데. Would it really matter though? 자, 콤마 찍고 도우는 그러나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가? matter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카운트의 뜻이죠. After all, 어쨌든 아무튼 간에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우리는 여전히 야생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볼 수 있고요. Or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 TV로 야생 호랑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about 이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걱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protect라는 건 보호하다는 뜻이죠. human being, 인간입니다. 인간을 보호하는 거에 대하여 about protecting human being. 인간을 보호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걱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The fact is however that. 하지만 사실은 대절 이하이다. 자, 대절 전체가 비동사 뒤에 나와서 주격 보호가 됐습니다. 명사절이죠.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자, protect ourselves,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진짜 사실이다. This is because 주어동사. 자, because가 접속사, 연결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꼴이 나오죠. 자,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All of the earth species. 지구세 종, 지구종의 모든 것들이 are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nter는 서로서로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this is because 주어동사.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자,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자, 동사 원형이 나왔네. 명령문입니다. 자,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will의 과거형 would는 가정법 과거죠. 자, if 만약에 tigers 호랑이들이 became extinct 멸종된다면, 자, become의 과거형태 became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만약에 if 이하라면, 만약에 호랑이들이 extinct 멸종된다면, extinct 멸종한, 만약에 호랑이들이 멸종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라.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Food chain은 먹이사슬이죠. 자,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they, 호랑이들은 maintain, 유지합니다. 자, 뭘 유지합니다?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lay on, such as deer and boar. 자, deer는 사슴이고요. boar은 멧돼지입니다. 사슴과 멧돼지같이 play on, 잡아먹다, 호랑이들이 잡아먹는 동물의 개체수를 호랑이가 유지합니다. 자, 71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ading strategy, 독해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cause, 원인이고요. effect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cause, effect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죠. 단어 하나로 causation이라고 합니다. causation 하면은 인과관계란 뜻이에요. So, identify, 식별하다. So, identifying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것은 help you understand two important things. 당신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What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Why? 왜 발생합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결국은 인과관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Writers often use as a result, be caused by, and other expression. 작가들이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be caused by, 뭐뭐에 의하여 초래가 됐다. and other expression, 그리고 다른 표현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indicate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indicate는 나타내다. 그죠? 원인과 결과 관계를 indicate, 나타내기 위하여 작가들은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be caused by, 뭐뭐에 의해서 초래되다 and other expression, 그리고 다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여기서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now, were it not for의 뜻입니다. 왜냐면 뒤에 가정법 과거가 쫓아오니까요. 자, 호랑이가 없다면 these species 이러한 종, 여기서 이러한 종은 deer, 사슴이나 부어, 멧돼지 같은 종이죠. 자, 이러한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종이 rapidly increase in number,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쵸? 아니, 그 사슴과 멧돼지 잡아먹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슴과 멧돼지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rapidly, 빠르게. 자, as 뭐뭐로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그래서 대어라는 거는 바로 멧돼지, 사슴이죠. 그리고 대어 푸드 소스와 베지테이션이 동격입니다. 베지테이션, 식물, 초목이죠. 자, 멧돼지, 사슴의 음식 근원인 식물이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would도 가정법 과거죠.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How do you think the writer feels about the tiger's extinction? Extinct 멸종된, extinction 멸종. 호랑이 멸종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느낀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the writer feels worried about it. 이시 가리키는 거는 호랑이 멸종이죠. 호랑이 멸종에 대하여 작가가 걱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responsible for it. 호랑이 멸종에 대해서 작가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시가 이렇게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The Tiger's Extinction, 호랑이의 멸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this, this 같다는 거는 초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코즈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초래하다는 뜻입니다. 자,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여기서 대어가 뜻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birds and insects입니다. insect는 곤충이죠. 자, 이것은 새와 곤충으로 하여금 그들의 집, 즉 새와 곤충의 집을 잃어버리도록 초래합니다. And 그리고 bigger animal, 더 큰 동물들, 어떤 동물들? play on이라는 거는 먹고 살다, 잡아먹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데미 가르키는 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birds and insects죠. 새와 곤충을 먹고 사는 더 큰 동물들은 would soon run out of food. 자, run out of 뭐뭐가 다 없어지다. 음식물, 즉 먹이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Eventually, 결국은 the entire ecosystem, 자, ecosystem 생태계죠. 전체 생태계가 would be affected,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affect가 악영향을 주단데 비동사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수동태가 된 거죠. Use the strategy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 칸을 채우시오. Using words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에서 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빈 칸을 채우시오. Cause, 원인입니다. Disappearance of tigers, 호랑이의 소멸이죠. 호랑이가 사라지는 게 원인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effect, 결과입니다. The number of deer and boar. 자, deer는 사슴, boar는 멧돼지. 사슴과 멧돼지의 숫자는 increases, 증가되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Vegetation, 초목은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사슴의 숫자가 증가되면은 풀을 다 뜯어먹을 테니까 풀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The entire ecosystem, 생태계, planet, 행성이죠. 전체 행성이, 전체 생태계가 is affected,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은 예외가 아닙니다. exception 예외죠. as, 왜냐면은, 자, rely on, 의존하다 뜻입니다.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공기와 음식과 물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자연을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 this is how 주어 동사, 이것이 뭐뭐인 방식이다.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단일 종의 소멸이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전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종의 소멸이 전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threaten 하면은 위협하다는 뜻이죠. Umbrella species, 우산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산종은 어느 지역의 생태 피라미드 구조,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생물종입니다. 우산종을 보호함으로써 생체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는 동식물이나 넓은 면적의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마치 우산을 펼치듯 보호한다는 데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맞으면 T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F for false, 거짓이면 F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answer입니다. An umbrella species, 우산종은 is a species that needs protection from tigers.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종이다? 우산종이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종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우산종은 자, 이 어느 지역의 생태 피라미드 구조,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생물종을 우산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번 정답은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Now imagine, 이제 상상해보아라. 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명령문입니다. 자, will의 과거인 would, 가정법 과거죠. make의 과거인 made,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만약에 뭐뭐라면, if ER라면, if we made effort to save tigers. 자, to save tigers는 effort를 꾸며주고 있죠. 호랑이를 구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보아라. consider AB, A를 비로 고려하다,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호랑이는 우산종이라고 여겨집니다. Be considered 수동태죠. 자, this, 이것은 is an ecological term,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term이라는 건 용어죠. ecology, 생태학이죠. ecological, 생태학의란 뜻이고요. ecosystem은 생태계입니다. 자, 이것은 자, referring to 뭐뭐를 나타내다. 자, 뭐뭐를 나타내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자, that 이하는 species를 꾸며주고 있죠.
A variety of라는 거는 various의 뜻입니다.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나타내는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나타내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우리가 이러한 종을 protect, 보호하려고 선택을 한다면,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우리는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conserve 보존하다. habitat 서식지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as는 자격입니다. 뭐뭐로서.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자, 나무와 곤충을 포함하여 이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들이 are protected too, 또한 보호가 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the other species고요. 동사는 are protected라는 수동태 동사가 나와 있죠. As if, 마치 뭐뭐처럼. As if 가정법은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자, as if there are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자, being held는 씌워지게 되다입니다. 그들 위로, over them. 그들 위로 씌워진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 위에 큰 우산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나무와 곤충을 포함하여 이러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이 그 결과로서 또한 보호가 됩니다. 자, 어떤 그림이 생각나죠? 우산종이 생각이 나죠? Small effort with big result. 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작은 노력들. Now, 이제는 자, it is obvious that, 됐지 얼리아는 분명합니다. obvious 분명한.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hat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We must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obvious는 evident, 분명한이란 뜻이죠. However, 그러나, you may still wonder. 당신은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자, wonder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how 이하가 왔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How switching off the light help? 어떻게 전등을 끄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당신은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하는 건 추측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Well, 글쎄요. The lights in our homes. 우리 가정에 있는 전등은 require electricity. 전기를 요구합니다. require 필요로 하다. electricity. 전기죠. And more than half of the world electricity. 전 세계 전기의 절반 이상이 is created. 만들어집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burning fossil fuel. 자, 파스퓰은 화석연료죠. 전 세계 전기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자, 모아된 하프는 여기서 단수 취급합니다. 왜요? 오브 뒤에 단수 명사인 electricity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아된 하프를 주어로 잡고 is created라는 단수 수동태로 받은 거죠.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자, fossil fuel 하면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가 연소가 될 때, 태워질 때,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허공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release 배출하단데, be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수동태가 됐죠? 배출이 되는 겁니다. And this, 그리고 이것, 즉, 허공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기여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contribute to는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죠.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 자, a number of는 많은의 뜻이죠.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effect는 영향이죠.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자, 뭐를 포함하여? rising sea level, 상승하는 해수면을 포함하여. 어떤 해수면?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부분을 threaten, 위협하는. threaten 하면은 위협하다, 협박하다. menace, terrify의 뜻입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을 위협하는, 상승하는 해수면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는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어브복스 명사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콜드 순다르반스, 순다르반스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장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원이니까 당연히 동사는 is 쓰는 게 맞죠? is an area on the coast of Bangladesh inhabited by a large number of tigers.
자, inhabit는 서식시키다인데 inhabited라는 과거 분사가 됐습니다. 서식이 되는 거죠. 많은 숫자의 호랑이에 의하여 서식이 되는 방글라데시의 해안가 지역. 그것이 바로 순다르반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다르반스가 뭔지 좀 궁금하죠? 아, 순다르반스가 뭐냐면은 갠지스강 삼각주 저지대를 이루는 광활한 숲과 염수의 늪지대를 뜻합니다. 옛 이름은 순다르반스라고 하는데요. 인도 후글리강 하구에서 벵골만을 따라 방글라데시 메그나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260km 정도 뻗어있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는 순다르반스라고 부릅니다. If 만약에 the Earth's ocean 지구의 대양이 continue to rise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continue to 계속해서 뭐뭐하다 this area 자 순다르반스죠 자 이 지역은 could be wiped out 완전히 파괴가 될 수 있고요 and its tiger population 그 지역의 호랑이 개체 수는 could be reduced by as much as 96% 96%만큼이나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be reduced라는 거는 감소가 되다라는 뜻이죠 as much as는 뭐뭐만큼이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By conserving energy, however, 그러나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conserve는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We can slow climate change. 자, climate change, 기후변화죠. 우리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slow는 속도를 늦추다 이 말이죠. And this, 그리고 이것, 즉,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은, will slow the rise of the ocean 대양의 상승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대양의 상승 속도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ocean 하면은 큰 바다 즉 대양이죠 so 그러니까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시오 switch off는 끄다는 뜻입니다 switch off the light 계속해서 불을 끄시오 전등을 끄시오 whenever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자 여기서 leave는 떠나다죠 to leave가 앞에 있는 명사 person을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당신이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일 때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전등을 끄시오. 이런 뜻이죠.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7. 7번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우시오. Using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자, 위에 있는 단락에서 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most of the world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입니다. 세계의 전기의 대부분은 is made 만들어집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burning fossil fuels. 네, fossil fuels를 넣는 게 맞죠. fossil fuels는 화석 연료입니다. 자, burn은 태우다죠.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세계 전기의 대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can also protect tigers. protect라는 거는 보호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또한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쇼핑 할 때. 자, when 다음에 유아가 생략이 돼 있죠. 부사들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 여러분은 호랑이를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Many popular products, including chocolate, instant noodles, and soap.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자, including부터 soap까지는 삽입어구입니다. 초콜릿과 인스턴트 누들, 라면과 소프, 비누를 포함하여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이 are made 만들어집니다. 자, 수동태입니다. 뭘 가지고? With palm oil, 야자유로 만들어집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네. 문장 부사입니다. Forest where tigers live. 호랑이가 살고 있는 숲이죠. 자, where라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쫓아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forest고요. 동사는 are being destroyed. 진행 수동태가 동사가 됩니다. destroy가 파괴라는 뜻인데 are being destroyed. 즉, be being PP 형태를 쓰면 진행 수동태가 됩니다. 뭐뭐가 되어주는 중이다. 자, to 앞에 in order 또는 so as가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뭐뭐하기 위하여. 자, to build, 만들기 위하여. 뭘 만들기 위하여? 자, 모아엔 모아는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이란 뜻이고요. plantation은 농장입니다. 점점 더 많은 palm oil plantations. 점점 더 많은 야자유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호랑이가 살고 있는 숲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However, 그러나 some palm oil, 몇몇 야자유는 is produced, 생산됩니다. In a more sustainable ways. Sustainable 하면은 지속 가능한 이란 뜻이죠. 그러나 몇몇 야자유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Sustainable은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Use the strategy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시오. 뭐를 가지고? Using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 으로부터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Cause and effect입니다. 원인과 결과인데요. Cause는 원인이고요. Effect는 결과입니다. Generate, 발생시키다. Electricity, 전기죠. 그래서 generating electricity는 전기 발생시키기란 뜻입니다. 자, 전기 발생시키기가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그죠?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말이죠. Be released, 방출이 되다. 그 다음에 뭐가 가속화됐죠? 그렇죠. Climate change speed up. Speed up 하면은 accelerate, 가속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됐다.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Sea level, 해수면이 rise, 상승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Habitat of tigers, 호랑이의 서식지. Habitat은 서식지죠. 호랑이의 서식지가 diminish, 줄어듭니다. Diminish는 감소하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죠. 자, product 제품들입니다. 어떤 제품들? 대절 이하인 제품들이죠. 자,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friendly, 친화적인.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죠. 자, product that use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이러한 친환경적인 야자유를 이용하는 제품들은 usually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자, 레이블 상표죠? 상표 위에 특별한 표시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사 usually는 동사 have를 꾸며주고 있죠. Look for it. 자, look for는 찾다. 그것을 찾아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a special mark입니다. The next time 주어 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이때 동사는 현재를 씁니다. 미래 쓰면 틀려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때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당신이 쇼핑하러 갈 때, 다음번에 당신이 쇼핑하러 갈 때 그것을 찾아라. 즉, a special mark를 찾아라 이 말이죠. get involved 하면은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involve가 관련시키다 이 말인데, 자, get이 become의 뜻이니까 get involved 하면은 참여하게 되어라. 즉,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there are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죠.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rotect tigers. In order가 to 앞에서 생략되어 있죠.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Another endangered species. Endangered 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이죠. 호랑이와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protect,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유도부사가 대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인 things는 뒤로 가고요. 동사 아가 먼저 나옵니다. 도치현상이 벌어진 거죠. You could volunteer. 당신은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At a non-profit organization. profit가 이익인데 non-profit 하면 비영리적인, 이득을 따지지 않는 이란 뜻이죠. 비영리적인 조직체 기관에서 당신은 자원봉사했구나. 또는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a social networking site. social networking site에서, 즉 사회적인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당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share 앞에는 you could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you could volunteer or you could share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 구문입니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구문을 우리는 양보 구문이라고 했어요.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seem은 보이다.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보일지 몰라도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Make a big difference는 큰 차이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또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They가 가리키는 건 your action이죠. 당신의 행동은 큰 차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elp 동사원형 뭐뭐하는 걸 돕다 이런 말이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You must remember that 당신은 대절리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Remember, 기억하다. 타동사 remember의 목적어가 되는 접속사 대절이 연결됩니다.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Planet, 행성이죠? 우리가 똑같은 행성, 즉 지구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If 만약에 조건부사절이네. 때, 시간,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시제, 현재 시제인 걸 잘 보세요. 여기서 조건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 거죠.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만약에 단일 종,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 including human being. including human being은 삽입어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생명체가 피조물이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텐데. 캔을 안 쓰고 could 쓴 거 보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 be를 썼고요. 그 비동사가 과거분사와 결합해서 수동태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last paragraph? 마지막 단락의 목적은 무엇인가? Its purpose is to encourage readers to get involved in protecting endangered species. 자, 그 목적은 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Get involved는 참가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목적은 독자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그런 것에 참가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자,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Question number 10, 10번 질문입니다. Have you ever seen any kind of a public promotion about protecting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홍보, 어떤 일종의 대중의 홍보를 본 적이 있니? 자, 프로모션 홍보죠. 자, do you think it was an effective way to protect the animal? 당신 생각에는 그것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니? Effective way라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죠. I saw one on a social media. 아, 나 소셜 미디어에서 하나 홍보 본 적 있어요. It was about illegally killed rhinos in Africa. 자, 리노스라는 거는 리노세로스, 즉 코뿔소를 뜻합니다. 리노세로스, 코뿔소죠. 아, 그것은 아프리카의 코뿔소, 불법적으로 살해가 되는 코뿔소에 대한 것이었다. 자, be about 뭐뭐에 대한 것이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It was a good way, 좋은 방식이었다. To help, 도움을 주는데. Because, 왜냐면은 many people could se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었다. 라고 나는 생각해. 이런 말이죠. 이번 과에서는 시간의 접속사 더하기 동사원형 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접속사 더하기 동사원형 ing 구문입니다. when이나 while 등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부사절의 주어 더하기 비동사는 종종 생략됩니다. 그 결과 부사절은 접속사 분사 또는 접속사 형용사 또는 접속사 더하기 전치사 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접속사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자, while she was waiting in the line for coffee. 자, 커피를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she tried to get Wi-Fi. 그녀는 와이파이를 얻으려고 시도를 했다. try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는 뜻이죠.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되니까요. while 다음에 나오는 she was가 생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현재분사 ing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엔 과거분사가 나오는 예를 한번 봅시다. When he was asked why he missed school yesterday, 어제 왜 학교에 미스 결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그가 받았을 때, 자, be asked는 수동태죠.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입니다. He said no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곧바로 과거분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현재분사 ing가 올 수 있고 접속사 뒤에 과거분사 ed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hen I am sad, 내가 슬플 때,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니까요, I am이 생략됐습니다. 결국 when이란 접속사 뒤에 형용사 sad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접속사 더하기 전치사 구도 있습니다. When you are in Rome, 당신이 로마에 있을 때, 이때 비동사는 exist의 뜻입니다.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되니까요, 그냥 when in Rom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이 로마에 있을 때 do, 하라, as는 뭐뭐처럼 the Romans do, 로마인들이 하듯이 해라. 되죠?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구가 돼서 접속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if 만약에 뭐뭐라면, unless는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if 나시죠? 자, do나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만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와 비동사도 생략 가능합니다. Though he was very tired, 비록 그가 매우 지쳤지만 he kept on working,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자,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여기서 반복되는 주어인 he와 비동사가 같이 사라지고 though very tired 이렇게 문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as if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형법입니다. 주절과 같은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 과거 구문입니다. 기본 공식은 as if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요,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이 과거가 그냥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은 실제 그렇진 않지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You talk, 너는 말하는구나. As if, 마치 뭐뭐처럼 you knew about this. 자, knew, 이거 그냥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직접법 현재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네가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은 사실 너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She spent money. 그녀가 돈을 씁니다. As if, 마치 it grew on trees. 나무에서 돈이 자라는 것처럼. 이거 실제로는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As if 가정법 과거는 직접법 현재로 바뀌고요, 정반대의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마 팁 잠깐 드리겠습니다. As if가 이끄는 절의 내용이 사실인지 가정인지 불확실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as if 절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여 직설법으로 씁니다. 잠깐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She looks, 그녀가 보입니다. As if, 마치 she is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직설법인데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만약에 is라는 직설법을 쓰지 않고 가정법 과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She looks, 그녀가 보입니다. As if she were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화가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실제로는 화가 안 난 경우고요, 직설법을 쓸 때는 실제로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3, We are connected, 75쪽 After you read, check after입니다. Lesson 3,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75쪽 3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A,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lank, using the words or phrases from the box to summarize the main text.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to summarize the main text.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박스에서 온 단어나 어구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1번입니다. Tigers in history and culture. 자,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의 호랑이죠.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자, 여러 세기 동안, for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인간에 의해서 호랑이들이 feared, 두려움을 받았고요, worshipped, 숭배를 받았습니다. Symbol of power and courage. 자, 권력과 용기의 상징이어 왔습니다. 그쵸, 호랑이가 권력과 용기의 상징이죠. 맞습니다. Decrease of the tiger population. 이렇게 population 개체수죠. 호랑이 개체수의 감소입니다.
자, 이 호랑이 개체수의 감소는 caused by illegal hunting and habitat loss. 자, illegal, 불법적인이죠? 자, 불법적인 사냥과 habitat loss, 서식지 상실에 의해서 초래가 되었습니다. 초래가 됩니다. About 100,000 wild tig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기에 대략 10만 마리 정도의 야생 호랑이죠. Now, 이제는 fewer than 4,000. 자, 4,000마리 이하입니다. 자, 2번. Why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world is interconnected.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inter는 서로서로 이런 말이죠. interconnected는 서로서로 연결된 이란 뜻입니다. 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the extinction of tiger. 자, extinction은 소멸이죠. 호랑이의 소멸, 멸종은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전체 행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threaten 하면 위협하다는 뜻이죠. Because tigers are umbrella species. 자, umbrella species라는 건 우산종이죠. 호랑이가 우산종이기 때문에 conserving their habitat. conserve 보존하다. habitat는 서식지입니다. 호랑이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행동은 help protect many other species as well. 또한 다른 많은 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ha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 switch up the light. 전등을 꺼라. Save electricity. 전기를 절약하라. 자, save는 절약하다. Electricity. 전기죠. Slow down climate change. 자,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죠.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라. Protect the habitat of tigers. Habitat는 서식지입니다.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하라. Buy product. 제품을 사라. 자, made with는 뭐뭐로 만들어지죠. 뭐로 만들어진? 자,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자, 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거는 친환경적인이죠. 친환경적인 야자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라. Fewer forests are destroyed. 더 적은 숲이 파괴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 자, 세부사항을 체크해보시오. 점검하시오. The details라는 건 세부사항이죠. Read the statement. 다음 따르는 내용을 읽으시오. And circle the appropriate word or phrase based on the main text.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본문에 기초하여 적절한 단어나 어구에 동그라미 치시오. 자, 서클하면 동그라미 치다. 자, 1번입니다. Six of nine subspecies of tigers. 호랑이 9개 아종 중에 6개가 still remain, 여전히 남아있다죠. 9개 중에 3개가 extinct, 전멸했다는 뜻이니까 6개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still remain의 동그라미 치죠. 2번. 자,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the amount of vegetation, 초목의 양은 decrease, 감소하겠죠. decrease의 동그라미. 3번. Currently, 최근에 a large number of tigers live in the Sundarbans. 그렇죠. 많은 숫자니까 a large number가 맞습니다. large의 동그라미. 많은 숫자의 호랑이가 Sundarbans에 살고 있습니다. 4번. The rise of the sea level. 자, sea level 하면 해수면이죠. 자, 해수면의 상승은 threaten the habitat of a tiger. 자, habitat는 서식지죠. 호랑이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 threaten의 동그라미 셔야겠죠. threaten 하면은 위협하다는 뜻입니다. 자, C번, share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공유하시오. 자, in the main text, 본문에서 the writer says that. 자, 작가는 대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고. 뭐 하기 위하여?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What could those other things be? 자, 이러한 것들, 그러한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Shar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정답을 공유해 보세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we can hold on event. 자, hold on event라는 거는 행사를 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열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To raise fund,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또 뭐 하기 위하여? Donate a profit. 자, 그 이익을 기증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Organization, 조직체. 어떤 조직체? That work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하는 조직체죠. 자, 내 생각에는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하는 조직체에 그 이익을 기증하고, 자, 펀드, 기금을 레이즈 모으기 위한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우리가 열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남자가 말합니다. That's a great idea. 그 참 굉장한 생각이구나. 위대한 생각이구나. We can also create videos. 우리는 또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 About 뭐뭐에 대한. The importance of saving tigers.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이죠. 자,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비디오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post them on the internet. 그것들을, 그 비디오를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 post는 게시하다는 뜻이죠. 자, D번입니다. Broaden your view. 당신의 견해를 넓히시오. What other endangered species are there around the world? 자, 세계 주변에 멸종 위기에 처한 다른 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endangered 하면은 멸종 위기에 처한이고, species는 종이죠. Search for another endangered species. 또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search 찾아보시오. And tell your classmate about it.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그부에게 말해보시오. 자, mountain gorilla, 산악 고릴라입니다. Where do they mainly live? 자, mainly는 주로죠. 그것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은 live in the mountains of the central Africa. 자, 중앙 아프리카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How many are left? 자, be left는 남겨지다. 얼마나 많은 마리수가 남겨져 있습니까? 자, less than은 뭐뭐 이하, 뭐뭐 미만이죠. Less than 1,000 of them are left. 1,000마리 이하가 남아있습니다. What are the main threat? Threat라는 건 위협거리입니다. 주요한 위협거리는 무엇입니까? Human have cleared the mountain gorilla's habitat for agriculture. 자, agriculture라는 거는 농업이죠. 인간이 농업을 위해서 산악 고릴라의 habitat, 서식지를 깨끗하게 개간해버렸습니다. Also, 또한 mountain where they lived,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릴라들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는 are being ruined, 망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 due to the illegal harvesting of trees. 그래서 harvest라는 거는 수확입니다. 나무에 대한 불법 수확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는 망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ruin은 망치다는 뜻인데 BBPP, 진행 수동태로 쓰였죠. 자, your own, 여러분 자신의 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스파이더 몽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Where do they mainly live? 자, 그것도 어디서 주로 삽니까? They used to be found in northern Colombia and Venezuela. 자, 북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발견이 되곤 했습니다. Used to 뭐뭐하곤 했다. 자, 과거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How many are left? 그럼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개체수가 대략 60 of them are left. 60마리 정도 남아있습니다. What are the main threat? Threat라는 건 위협거리죠. 중요한 위협거리는 무엇입니까? Their population is decreasing. 자, 그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due to 뭐뭐 때문에 habitat loss and the wild animal trade. 자, 서식지 소실과 상실과 야생동물 무역 때문에 그들의 개체수가 감소 중입니다. Population, 개체수죠. 삼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마입니다. 삼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마에서는 포크,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1, 1번입니다. Read and notice, 읽고 주목하세요. Read the recipe below. 자, below는 아래죠. 아래에 있는 레시피, 조리법을 읽어보아라.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며, so structures involved는 두껍게 쓰여진 구조입니다. 자, 두껍게 쓰여져 있는 글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며 주의를 하며 아래에 있는 요리법을 읽어보아라. 단어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chop 하면은 원래 자르다는 뜻인데 갈비란 뜻입니다. recipe는 요리법이죠. 그리고 ingredient, 재료입니다. garlic, 마늘이고요. pepper는 후추입니다. smash, 분쇄하다, 다지다 이런 뜻이고요. trim, 다듬다. season, 양념하다. turn은 뒤집다는 뜻입니다. 자, baked pork chop recipe. 자, 이 baked는 구운이죠. 자, 구운 돼지갈비 요리법이 되겠습니다. pork chop이라는 거는 돼지갈비죠. chop이 갈비라는 뜻이니까요. 자, ingredient, 재료입니다.
보니스 폭촉, 자, 뼈가 없는 돼지갈비,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 가릭, 자, 가릭은 마늘이죠. 솔트, 소금, 페퍼, 후추입니다. 인스트럭션, 사용 방법입니다. Preheat the oven to 350 degrees. 자, 350도까지 오븐을 미리 덮여놓아라. Preheat, 미리 열기를 주어라. While waiting for your oven to heat up. 당신의 오븐이 heat up, 가열되기를 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Smash the garlic. 자, 가릭이라는 건 마늘이죠. 마늘을 분쇄하라. 즉, 마늘을 잘 다져라. And mix it with the olive oil. 그리고 it,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거는 다진 마늘이죠. 다진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어라. Put the mixture in an oven shaped pan. 자, 오븐에 안전한 팬에다가 그 혼합물을 두어라. 자, 이 trim이라는 건 다듬다 뜻인데 trimmed 하면 다듬어진 이란 뜻입니다. Add the trimmed pork chop to the mixture. 자, 믹스처라는 거는 혼합물이죠. 그 혼합물에 잘 다듬어진 돼지갈비를 더하라. 자, season 하면 양념하다는 뜻입니다. Season the pork chop. 자, 그 돼지갈비를 양념하라. 자, 뭐를 가지고? With the air 가지고. With some salt and pepper. 자, 몇몇 소금과 후추를 가지고 그 돼지갈비를 양념하라. 자, season 양념하다. When seasoning, 양념을 할 때, make sure that, 자, 대시 생략되어 있죠? 자, 반드시 확실히 알아. 자, 뭐를 확실히 알아? You don't use too much salt. 당신이 너무 많은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Bake them for 25 minutes. 자, 25분 동안 그것들을 구워라. 자, turning the chop twice while cooking. 자, 요리하는 동안에, while cooking. 요리하는 동안에, 그 갈비를 twice, 두 번 turning, 뒤집으면서. 자, 요리 중에 갈비를 두 번 뒤집으면서 25분 동안 그것들을 잘 구워라. 자, practice입니다. Rewrite the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자, grammatical structure라는 거는 문법 구조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면서 문장을 다시 써라. 자, 1번 문장입니다. Be careful when you are turning on the stove. 자, turn on the stove라는 건 난로를 켜다 이런 뜻이죠. 자, 당신이 난로를 켤 때 be careful 주의하라. 어떻게 바꾸죠? Be careful when turning on the stov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니까요. when turning이라는 구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문장입니다. While I was wandering along the street. 내가 거리를 따라서 배회했을 때, 방황했을 때, I saw a band playing music.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a band, 악단을 내가 보았다. 어떻게 바뀌죠? While wandering along the street. 그쵸. While 다음에 I was가 생략이 되죠.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부사절에서 생략하니까 while wandering이라는 문장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거리를 따라 배회했을 때 I saw a band playing music.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ing 가능하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됩니다. 자, find more. 자, find the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으로부터 나온 문장을 찾아보아라. 69쪽 8번째 줄. Imagine how Asian people must have felt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그쵸. 요 부분이 똑같은 문법 구조죠. 74쪽 첫 번째 줄. You can also protect tigers when shopping. 그쵸. 요 when shopping도 이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read and notice입니다. Read the chat window below. 아래에 있는 채팅 윈도우 창을 읽어보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structures involved라는 거는 두껍게 쓰여져 있는 구조죠. 두껍게 쓰여져 있는 문장 구조에 초점을 맞추며 주의를 기울이며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자, 아래에 있는 채팅 창을 읽어보시오. 자, 두 사람에 대합니다. Did you have an argument with David? 자, have an argument with라는 거는 뭐뭐와 논쟁하다는 뜻이죠. 너 데이빗이랑 논쟁을 했니? No, 아니야. I just get annoyed with him. 자, get annoyed with라는 건 누구에게 열받다 이 말입니다. 자, 나 그 남자에게 좀 열받았어. Sometimes, 때때로. 자, he talks, 그는 말해. As if, 마치 he knew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모든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what were you guys talking about? 너희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it was related to our homework. 자, be related to라는 거는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숙제와 관련이 된 것이었어. 자,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He kept explaining the problems to me as if I did not know how to do them myself. 마치 나 혼자서 스스로 그것을 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 그는 문제들을 나에게 계속 설명을 했어.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어, 아하, 그렇구나. I guess 내가 추측하건대, that just is personality. 그거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이야 라고 나는 추측을 해. Yeah, 응, 그래. Anyway, 아무튼 we are fine now. 지금 우리는 괜찮아. 자, practice 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Use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라. 자, 1번입니다. Riding roller coasters. 롤러코스터 탑승하는 거는 makes me feel as if I could fly죠. 자, 가정법 과거 could를 썼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현재 날 수 없다는 직사법 현재 의미가 되겠죠. 자, 마치 내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롤러코스터 탑승은 마치 내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2번입니다. The doll looked. 그 인형은 보였다. As if it were alive.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형은 보였다. 자, 이거 실제로 살아있는 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가 맞지만,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는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직설법 과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실제로는 그 인형은 살아있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주절이 과거일 때는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과거가 돼버려요. 즉, 가정법은 시제일체 예외가 되지만은 그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주절 시제에 따라서 시제일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자, find 뭐 합니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본문에서 나온 문장을 찾아라. 72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 other speci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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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이라는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as if 다음에 쓰이는 were가 그냥 과거가 아니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그렇죠. 현재 사실에 반대 직설법 현재가 됩니다. 자, 3과의 랩업 A입니다. 1번, 2번에 대한 답을 화면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e-waste라는 단어는 좀 알아둡시다. e-waste라는 거는 전기제품 쓰레기죠. 예를 들면 버려진 컴퓨터나 TV,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자, 그러한 전자제품 쓰레기를 우리는 e-waste라고 합니다. 그거 좀 알아둡시다. 자,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자, 읽고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지. If tigers became extinct. 자, extinct 하면 멸종되죠. 자, 여기서 would는 will의 과거고요. became은 become의 과거입니다. 자, 둘 다 가정법 과거죠. 만약에 호랑이가 멸종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아라. Existing at the top of food chain. 자, food chain은 먹이 사슬이라고 했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they, 호랑이는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reyed on, such as deer and boar. 자, 이 deer는 사슴이고 boar는 멧돼지입니다. 호랑이들은 자, 이 사슴이나 멧돼지 같이 prey on, 잡아먹다. 호랑이가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의 개체수를 유지시켜줍니다. population이라는 거는 개체수가 되겠죠.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이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종들 구체적으로 누구죠? 그렇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사슴이나 멧돼지가 되겠죠. As a result, 자, as는 뭐뭐로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자, 그들의 음식 근원인 초목이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vegetation 하면 초목이죠. 아무래도 사슴의 숫자가 증가하면 풀을 많이 뜯어먹을 테니까 초목은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게 초래하다. 자, 이것, 즉 초목이 사라지는 이 현상은 새와 곤충의 집을 잃어버리도록 초래할 겁니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d bigger animal that prey on them. 그리고 그러한 새와 곤충을 prey on, 잡아먹는 그러한 더 큰 동물들이 would soon run out of food. 자, 곧 음식이 다 고갈될 겁니다. run out라는 거는 고갈되다 라는 뜻이죠. Eventually, 결국은 the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가 would be affected, 악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조동사 쓰고 비동사의 원형 쓰고 그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연결해서 수동태 만든 거죠. Humans are no exception. 자, 인간은 예외가 아닙니다. exception 예외입니다. As, 왜냐면은 자, we rely on nature. 우리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뭘 위하여?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자,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 뭐를 포함하여? 자,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공기와 음식과 물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이 need to survive,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자연을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 this is how, 이것이 뭐뭐인 방법입니다.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여기서 threaten이라는 것은 위협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종의 소멸이 전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방식이다. This is how, 이것이 뭐뭐인 방식이다, 방법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do A and B refer to respectively? 자, refer to라는 거는 뭐뭐를 뜻하다 라는 뜻이고요. respectively 하면은 각각이란 뜻입니다. 자, A와 B는 각각 무엇을 뜻하죠? 자, A는 animal that tigers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그렇죠. boar라는 건 멧돼지죠. 사슴과 멧돼지 같이 호랑이가 잡아먹는 동물들을 뜻합니다. B는 birds and insects, 새와 곤충이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ich one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in the passage? 자, 윗단락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자, 뭐였죠? 정답은 2번, threaten the whole planet.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은 전체 지구라는 행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1번에 economic crisis라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뜻합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윗단락에 따르자면 Why do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가 왜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the ecosystem, 생태계는 would become unbalanced, 균형을 잃게 될 겁니다. And 그리고 this, 이것은 would negatively affect our lives. 자, negatively 부정적으로, affect는 악영향을 주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줄 겁니다. Answer the big question. 큰 질문에 답을 하라. Question, 질문입니다. How can you live together? Live together, 함께 살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We must not forget that. 우리는 대절리아를 잊으면 안 됩니다. We are sharing our planet with other species. 우리가 다른 종과 우리의 행성, 지구를 함께 나누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 try to live with others in harmony by helping one another. 자, each other는 둘이서 서로서로, 자,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이 서로서로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며, by helping one another, 서로서로 도우며 우리는 조화 속에서 남들과 함께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Try to라는 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자, C번입니다. Complete a paragraph that describes the following graph. 자, describe라는 거 묘사단 뜻이죠. 다음 따르는 그래프를 묘사하는 paragraph를 완성하라.
How waste was managed in Korea 2014. 2014년에 한국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가 되었는가. 자, manage 처리하다는 뜻인데 수동태가 되어 있네요. 단어 잠깐 알아봅시다. 자, landfill 쓰레기 매립지죠. 자, 베리는 파묻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graph shows. 자,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줍니다. How waste was managed in Korea in 2014. 2014년에 한국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가 되었는지를 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자, according to the graph, 그래프에 따르자면, the primary method of managing waste in Korea. 한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요한 방법은 recycling, 재활용이었다. Accounting for 뭐뭐를 차지하며 84.8%를 차지하며, 맞죠? 84.8%를 차지하는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The second most common method, 두 번째로 가장 흔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Burying in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에 파묻는 일이었다. 9.1%죠. 자, followed by라는 거는 그 뒤에 뭐뭐를 수반하면서 이겁니다. Burning은 태우는 거죠. 연소시키는 것. 쓰레기를 태우는 것, 그것이 5.8%로 그 뒤에 나오면서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는 것이 9.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흔한 방법이 되었다. 자, dumping into the sea. 자, 바다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바다 속에 버리는 것은 account for 차지했다. 0.3%를 차지했다. From the graph.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we can see that 우리는 that 절이야를 알 수가 있습니다. Most waste was recycled.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some waste, 몇 가지 몇몇 쓰레기들은 was still managed in ways that harmed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해를 주는 harmed the environment. 자, 몇몇 쓰레기 처리 방법은 몇몇 쓰레기들은 이제 환경에 해를 주는 방식으로 여전히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umber tw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this lesson. 자, 이 레슨에서, 이 수업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reflect는 반성하다, 생각하다, 반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생각해 보다, 반성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 이런 뜻으로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s you learned in this lesson? 자, 이 수업에서 당신이 배운 가장 흥미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ich activities did you find challenging and why? 자, challenging 하면은 도전적인 힘든이죠. 어떤 활동이 힘들다는 걸 당신은 발견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do you want to improve? 자, improve는 향상시키다. 당신은 무엇을 향상시키길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3. We are all connected. 모아 questions입니다. Lesson 3. We are all connected. 자, 모아 퀘션즈 3과 내용입니다. Question number 1. What evidence shows that humans and tigers have been closely related throughout history? 자, 어떠한 증거가 인간과 호랑이가 역사를 통해서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답은 Asian rock paintings with images of tigers show this. 호랑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대 암각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Question number 2. How many subspecies of tigers have become extinct? 자, 얼마나 많은 호랑이의 아종이 멸종이 됐습니까? 정답은 3 of the 9 subspecies have become extinct. 9개의 아종 중에서 3개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3. How many tigers are estimated to be living in the wild? 얼마나 많은 호랑이들이 야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Be estimated to 뭐뭐라고 추정이 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It is estimated that 대절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fewer than 4,000 tigers are living in the wild. 4,000마리 이하의 호랑이가 야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Question number 4. What is tiger's rol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자,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호랑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They maintain the population of animals they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자, deer는 사슴, boar는 멧돼지죠. 사슴과 멧돼지같이 호랑이가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들의 개체수를 호랑이가 유지시켜줍니다. Question number 5. What is the definition of an umbrella species? 우산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It refers to species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number 6. What does the author suggest readers do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He suggests they purchase products that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친환경적인 야자유를 이용하는 제품을 그들이 구매해야 한다라고 그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오늘의 강의 진도는 레슨 3, We are all connected입니다. 출석 퀴즈 20문항 풀어봅시다. 레슨 3, We are all connected. 자, 3과 단어 정리 출석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입니다. And, 그리고 emergency bamboo rations. Ration은 오른쪽 위에 뜻이 적혀 있습니다. 사료, 배급하다, 보급품 뭐 이런 뜻이죠. 비상사태 대나무 보급품이 사료가 arrive at a reserve, 저 비축구에 도착했습니다. reserve 비축구, 누구를 위하여? for endangered giant pandas.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giant panda를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endangered를 쓰면 되죠. 2번, and 그리고 tens of thousands more,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are volunteering their services for free. 자, for free, 공짜로, free of charge, 공짜로죠. 공짜로 그들의 서비스를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volunteering이 맞죠. 3번, the contraction of muscle. contraction이라는 건 수축이죠. 근육 수축은 uses energy, 에너지를 이용하고 releases heat, 열기를 방출합니다. release, 방출하다죠. 3번 답은 release가 맞습니다. 4번, 자, but 그러나 the data shows that 자료는 대자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were forced to, 자, be forced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cannot help for ing의 뜻입니다. They were forced to shrink their workforces more quickly than they had expected.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노동력을 shrink,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실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4번 답은 shrink죠. 5번, After all, 결국에는 He lives on an island with no natural predators. 자, predator 포식자입니다. 자연 포식자 없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And cannot fly, 그리고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predators, 포식자, predator 쓰면 되죠. 6번, Every day of our lives, 우리 삶의 일상 기간 동안 자, we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본동사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의 뜻을 가진 encounter를 쓰면 되죠. We encounter stresses of one kind or another. 한두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답은 encounter를 쓰는 게 맞죠. 7번, The report also raises a concern over the effort to tackle illegal drug use in person. 자, prison이라는 거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in prison, 교도소에서 illegal drug use,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tackle, 처리할 수 있는 노력, effort, 노력이죠. 자, 5번은 뭐뭐에 대하여? 그런 노력에 대해서 raise concern,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aise concern이라는 거는 걱정거리를 제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교도소 내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처리하는 노력에 대한 걱정거리를 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인이란 말 쓰려니까 illegitimate의 뜻을 갖고 있는 illegal을 쓰는 게 맞습니다. legitimate, 합법적인, illegitimate, 불법적인, 같은 말, illegal 쓰면 됩니다. 7번 답, illegal. 8번, 자,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자, 오늘날의 서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8번 답은 interconnected죠. 자, 오늘날의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는 no country can stand alone. 어떠한 나라도 혼자 일어설 수는 없다. 9번, 자, if you threaten me or use any force. 자, threaten, 협박하다. 당신이 나를 협박하거나 어떤 폭력을 이용한다면 I shall inform the police. inform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하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말이죠. 9번 답은 threaten입니다.
6번. 자, determining, 결정하는 것. How he will conduct his presidency. 자, presidency는 대통령직이죠. 그가 대통령직을 어떻게 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isn't quite so obvious.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 obvious란 말, clear란 말 쓰는 게 맞으니까 10번 정답은 obvious입니다. 11번 봅시다. 11번은 자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동사원형 ing가 되는 게 분사구문이니까 쇼핑을 쓰는 게 맞죠. 12번, 자 12번은 in which를 쓰거나 where를 써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 그 뒤에 나온 tigers live라는 말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번 정답은 where를 쓰는 게 맞죠. 13번, 자 13번 have를 쓰는 이유는 문장의 주어가 products죠. 문장의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have를 쓰는 게 맞습니다. 14번, 자 이 지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무엇을 늦출 수 있다? 그렇죠.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14번 정답은 climate change입니다. 15번, 자 우산종, umbrella species죠. 자 우산종은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종이다? 아니죠. 우산종은 먹이사슬에서 가장 위에 있는 종이 우산종입니다. 16번, 그들의 서식지에서 지배적인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지냅니다. 자, in spite of 의 뜻을 가진 말, despite로 했으면 됩니다.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 Habitat 하면은 거주지죠. 그들 거주지의 dominant, 지배적인 predators, 포식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they move silently,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remain unseen, 보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Most of the time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말이죠. 자, 17번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큰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쓰면 되죠.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이러면 되겠죠. Make a big difference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18번.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자, sound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strange를 씁니다. ly 빼고 부사 쓰면 안 돼. 형용사 써야 합니다. This may sound strange.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But it is actually true.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19번. 고대 암각화에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역사에 걸쳐서 호랑이가 인간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The fact that, 대절이야라는 사실, Asian rock painting, 고대 암각화가 picture,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뭐를 포함하고 있다? Images of tigers, 호랑이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shows, 보여줍니다. How closely tigers have been related to human throughout histo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20번. 고대인들이 야생에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imagine 동사 원형입니다. 명령문이죠. Imagine how Asian people must have felt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이러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